볶음용 전복이 10개를 준비해놨는데요. 예. 이 손질은 똑같이 솔로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. 껍질 묻힌 채로. 근데 전복 볶음은요, 네. 조금 다르게 껍데기랑 살을 좀 분리해서 볶아야 되잖아요. 맞아. 근데 이게 진짜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. 뭐 칼로 하다 보니까 다칠 수도 있고, 맞아. 그렇다고 가위로 하면 다 깨끗하게, 네. 아깝게 막 붙어 있잖아요. 손가락도 안 되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거 정말 수저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잡고서요, 밥 왜 수저 뜨듯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. 아, 저도 그렇게 아니 뜨면. 그래 저도 저렇게 하는데 왜 제 거는 안, 미리 끊으셨죠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자 여기서 이렇게 밥 뜨듯이. 자 여기서 이렇게 밥 뜨듯이. 쉽게 떨어지네. 와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쳐도 돼요. 오. 내장 안 떠진 거예요? 네. 야. 오 저렇게 잘 떨어져. 분리가 되죠? 네. 그래서 오. 개우는요. 정말 귀해요.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. 네.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이빨이거든요. 네. 그냥 이빨은 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려내시면 돼요. 네. 저 목이 이빨이 털렸네요.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전복의 모양을 살려서 칼집을 내주시면 되는데요. 네. 요 안쪽에다가 껍질하고 아~ 살이 붙어있던 그 사이에다가 저렇게 해서 볶으면은 저기 부분 쫙 벌어지면서 네네네 이렇게 아, 밤송이 같이 마치 전복 꽃이 피듯이 소나무 소울 망울 같이 그래 어우 저거 맛있어 망고 과육 썰어놓은 것 같아 맞아요 네 자 전복 손질이 끝났습니다